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3페이지죠. 법률에 관한 적중 심화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진도가 좀 늦어가지고 문제집을 좀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2강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2강까지가 오늘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4강씩, 하루에 4강씩, 일주일에 4강씩 올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이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13페이지 보시면 7번 문제입니다. 갑은 민법 제1066조에 따른 자필 증세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그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점이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예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는. 근데 유언으로서 성립하는 시점은 좀 달라요. 유언으로 성립하는 시점은 그 유언행위를 완료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립하고 그것의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나중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언이라는 법률행위는 유언행위를 완성했을 때 성립하고 유언자가 사망할 때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점은 유효행위를 완료했을 때니까 1번. 갑이 민법 1066조에 따른 유언장을 작성을 완료한 때,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3번, 갑이 사망한 때는 성립하는 시점이 아니라 유효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갑이 자신이 X토지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죠. 1번, 갑이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을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뒤에 착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된 후라도 손해배당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X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죠. 그러면 을에게 팔렸는데 또 샀으니까 이중매매고,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이 선악불문하고 유효하니까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유효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갑과 병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맞는 점이 되겠죠. 3번, 갑이 가장 매매를 하여 을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해준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 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점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을이 만약에 선이라면, 갑은 을의 상속인 병이 선이라면,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3자이기 때문에 상속인 병은 제3자가 아니고요. 따라서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으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집원을 착각하여 계약서의 매매 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한 경우는 오표시 무효 원칙의 사례죠. 따라서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니까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맞는 점이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 따로 기억할 것이 뭐예요? 인간 본성의 마련이죠.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세금 회피는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가 아닙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5번, 만일 정소유 X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정명의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다. X입니다. 상속세를 면하려고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다음, 갑을 간의 법률 행위 중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경우죠. 자, 우리가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표시도 안 되고 알려지지도 않았다면 무효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유효라는 얘기죠. 자, 5번 지문을 보시면 무역업자 갑은 밀수 자금을 쓸 용도로 을로부터 돈을 차용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돈을 차용하는 것 자체는,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동기가 밀수죠. 그럼 밀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결국은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비로소 무효고요. 표시도 안 되고 알려지도 않았다면 유효일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문제 다시 볼까요? 다음 갑을 간의 법률행위 중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경우는 5번이 답입니다.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죠. 나머지 문 볼까요? 1번. 유부남 갑과 유부녀 을이 불륜관계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를 어기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물론 뭐죠? 불륜 반사회적입니다. 2번. 동업자 갑과 을이 갈라서면서 갑의 평생 동안 동업의 내용에 대한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걸 우리가 경업금지, 경쟁영업금지라는 뜻입니다. 경업금지 특약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효하긴 한데 이것이 지나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뭐 어디 위치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평생 동안이라고 한 것은 지나친 겁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입니다. 3번 갑은 국가기밀을 빼주기로 하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4번입니다. 자, 이건 또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에도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죠. 자,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그것은 뭐죠? 반사회적인 거예요. 4번, 공무원 갑은 퇴직 시까지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로 하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반사회적에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10번입니다. 갑이 그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도 넘겨받았다. 판례에 갈 때 이용하는 설명으로 맞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죠. 그 문제에서 갑이 을로부터 대금을 모두 받았다는 말까지 나와있죠. 근데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또 뭐 했습니까?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볼 것은 뭐냐면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이중매매입니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러한 갑의 배신행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때는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해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지문을 볼까요?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X죠.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병이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요. 2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매계약 강행복귀에 관하여 무효이다. 이것도 X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자, 법률 목적의 유효권으로서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법과 사회적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것이니까 2번은 뭐죠? X가 되고 조심하셔야 돼요.
3번 병의 소유권은 불법 급여이지만 원인 급여이지만 갑은 병에게 등기말소로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말 그대로 반사회적 범위의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을은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에다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채권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을은 자신의 채권을 근거해서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말소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므로 5번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맞는지고 이거 이게 뭐죠? 답인 거죠. 자, 이중 매매도 심신차기 문제가 잘 나오고 이 문제는 이중 매매에 관한 모든 논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출 문제를 볼게요. 11번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이죠.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 승계죠. 앞에 문제 나왔었네요. 12번입니다.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효력 규정이 아니면 단속 규정을 규율한 얘기잖아요. 근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민법상 강행복귀는 다 뭐죠? 효력 규정이다. 그러면 단속 규정 우리 민법에 없는 거니까 민법이 아닌 것들이 답이 되겠죠. 기억 보시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이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증개일행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이것도 뭐죠?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무효는 아니고 뭐죠? 유효한 거고 중개업법상 행위니까 뭐죠? 처벌은 받을 수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7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초과된 중개수를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고 요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중개사법에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이죠. 답은 4번입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2번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단속규정입니다. 따라서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 자체는 약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답은 먼저 2번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 기본 강의든 심화 이런 강의하면서 단속 규정으로 꼭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라고 했죠. 뭐였냐면 앞에 문제에서 나왔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그다음에 요 문제 나이는 주택법의 전매 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은 무효입니다. 이게 좀 시험 범위를 좀 벗어나는 부분이긴 한데 학교 법인과 같은 비영리 법인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비영리 법인은 약관에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약관에. 약관이 아니라 정관이죠. 정관. 정관에 기본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고요. 요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개정할 때는 사원총회의 결의와 그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 정관의 개정은 뭐죠?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비영리법인이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해요.
처분하거나 취득하게 되면 자산의 변동이 있죠. 그죠? 자산에. 자산의 변동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은 뭐죠? 무효입니다. 조금 시험 범위에서 좀 벗어난 문제입니다. 4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은 물론 반사배적에서 무효고요.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을 한 약정도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니까 무효가 아닌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인 거죠. 14번입니다. 반사의 질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반사의 질서의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2번.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자, 기억나시나요?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 판단을 반영하고요. 따라서 옛날에 반사회적이지 아니었던 것이 지금이 반사회적일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1번처럼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4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다. 맞는 질문이죠. 당연한 거죠. 그죠? 최근에 그 계곡살인 사건인가요? 그 남편을 죽이고 그 깜빵에 갔는데, 무기징역이죠. 깜빵에 갔는데 그 깜빵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남편을 죽여서 보험금을 받겠다. 그게 뭐예요? 부정 취득할 목적이죠. 그러니까 부정 취득할 목적이 이루어진 보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가게 되는 거죠.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하다마에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죠? 궁박만 본인이죠.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따라서 이중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5번이 답이 되고 5번이 X가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X 부동산에 대한 매매액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자, 이중매매죠. 이겁니다.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병이 적극 가담해서 이중매매라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네요.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을은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으므로 병에게 직접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갑을 대위해야 되는 거죠. 2번. 을은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불법행위라는 것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힌 거죠. 병이 지금 갑과 짜가지고 적극 가담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을에게 뭐가 생긴 거죠? 손해가. 병의 고의로. 그러면 을은 불법행위를 한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은 계약금의 배익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자, 지금 갑이 을과 한 매매 계약을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자,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행 착수 전이죠.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만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죠. 그러니까 중도금이 이미 지급됐으니까 답은 이 값은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해지할 수 없는 거죠. 4번 병명이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가 없다. 맞나요? 자 지금 병이 적극 가담하게 되면 요 매매는 왜 무효인거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거고 반사회적 법률에게는 나쁜 짓이니까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는거죠. 따라서 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5번 만약 선의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청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자, 또다시 정과 만나가지고 정에게 뭘 했습니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병의 등기가 무효면 정의 등기도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요 정은 제3자로서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여기서 좀 한번 뭘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3자가 보호된다 안 된다 가지고 막 곤란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제3자를 한 방에 한번 싹 정리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3자 부분을 한 방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죠. 뭐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문구가 뭐뭐로 대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는 걸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무효인 경우죠. 원칙적으로 무효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절대적 무효고 원칙이냐? 이건 원래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예의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깔아놓는 건데. 그래도 틀리시더라고. 그래서 언제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에 무효인 경우, 원시적 불능, 강행복구 위반의 경우,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신뢰한 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취소는 제한능력자간 법률행위는 취소라면 제3자는 선이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선이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선이면 보호받는 경우입니다. 뭐뭐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그냥 빼세요. 여러분들 뭐냐? 무효 중에 예외 두 가지죠.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통정어의 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다음 취소죠. 취소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가 선이면 뭐가 되는 거죠? 보호되는 거죠. 세 번째, 해제 후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예요. 그러니까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는 거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면 보호되는 경우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선악불문하고 보호받는 경우죠. 자, 은닉행위의 제3자. 은닉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또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도 선악불문하고 보호돼서 해제 전과 후가 다른 거죠. 꼭 기억해 두 가지. 그 다음에 선악불문하고 보호받지만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죠.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죠. 그죠? 선악불문하고.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의 처분에 있어서 제3자도 선악불문하고 보호받지만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세 번째,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매수인도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보호가 됩니다. 아, 무효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이 무과실이어야 보호되는 경우죠.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입니다. 자,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공부를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신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페이지 17페이지 16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의 선의 제3자죠. 적극가담이 왜 무효죠? 반사회적.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니까 선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제2매수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왜요? 적극 가담해야 되는 거죠.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첫 번째 매매계약도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계약도 유효하니까 원칙입니다.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4번,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이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어떻게 돼요? 갑을 대리해야 되는 거죠. 5번, 부동산의 이중매매 법률은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기기 체결된 경우도 적용될 수 있겠죠.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든 이중으로 전세 계약을 하든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니까 틀린 것은 1번이 답이 됩니다. 17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폭리행위인 거죠. 이 폭리,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금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X입니다.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고려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1번. 궁박이 뭔가야? 급박한 공공을 말한다. 따라서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으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고 무경험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궁박만 본인이죠. 자, 대리를 통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이루어졌다면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법률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이에요. 18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는 거고요. 5번 보시면 보험계약자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 체결한 생명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무효니까 깜빵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죽였으니까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5번이 답인 거죠.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단속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한 거죠.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을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이죠. 여기서 우연히 일이기 때문에 중개 행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이건 중개사법에 나오는 문제죠. 여러분들 중개사법 공부하시면 맨 앞에 부분은 앞에서 배우는 부분이잖아요. 3번 변호사의 형사 사건에 대한 성공 부수는 당사자 법률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지만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3번 민사사건의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한 거죠. 4번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 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 지역이라고 칭하고 부동산 거래 경위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거래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 계약이죠. 일단 여기서 이것이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냐 이거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배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4번은 뭐죠? 답이 아니겠죠. 보시면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 지역을 그보다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다죠. 고의가 아니라 뭐죠? 과실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무효가 아닌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19번입니다. 법률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자, 세금 회피와 같은 인간 본성의 발현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적이지 않습니다. 세금 회피라고 또 뭐 했죠? 채무 회피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3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돈을 안 갚으려고 채무 회피죠.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죠. 1번 무효행위 전환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2번. 자, 불공정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증여와 같은 단독행위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2번도 뭐죠? 맞는 증거죠. 4번.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이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 소송에서 증언하여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겠다면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인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고요. 그 18페이지 18번 문제가 작년 시험 문제인데 좀 문제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중개사법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은데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답은 뭐죠? 5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0페이지 의사표시에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